분위기가 좋네. 확실히 다 배운 사람 같구만. 낮은 눈치 무식한 새끼들 와가지고 아이 혼났네. 고민하는데 오늘 버들이도 혼났을 거예요. 낮에 저녁에는 다 배운 분들이 오거라. 거의 다 거기다 초등학교 나왔죠. 초등학교 중퇴했다고 잘났다 이 새끼야. 저는 유치원 야간 나왔습니다. 복잡한 놈이다 제가. 하이틴, 오케이, 하이틴. 그래, 어차피 놀러 온 거 박수 치고 놀다 가셔. 예? 네. 그래, 우리는 인생 별것 없습니다. 예? 짜증내고, 막 인상 쓰고, 그냥 막 남 흉보고, 그럴 필요 없네. 그럼, 그냥 그러거니 하고 웃고 살아. 그래도 짧은 인생. 뭐, 당신 이렇게 인상 쓰고 각색 노래 부르고 있는데, 저 새끼가 사람 새끼다냐, 원숭이다냐. 그지 마라. 그럼.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한 세 사람이 영정사진 찍고 있네 지금. 그럼 뭐 그렇게 살아 인생을 일로 일로 일소 일소 했어.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져 그죠? 네. 그럼 한번 인상 써봐. 나한테 스트레스 받아. 그러면은 그만큼 늙어진다 이 말이야. 아셨죠?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재밌게 동실동실 이렇게 사는 거야. 알았죠? 네. 그 얘기하고 있는 형님 앉아. 그 무겁게 하고 손자 없고 앉아서 놀다 가. 그래야 그냥 우리 저 부모들은 그래. 새끼 낳았고 길러놨는데 또 장가 보내놨더니 홀이나 씹어가려면 또
지금 아버지한테 또 지금 얘기 또 키워달라고 환장해 이거 미친다고 그런 아버지 어머님한테 잘해야 된다 젊은이들 그죠? 그래 자 노래 한번 더 가겠습니다 차려 경례 장님에서 나한테 왔다라고 어디를 아까 상품권 그 10만원짜리 두 장 주고 왔거든 네. 근데 그 어? 거지들 주는 거는 안 걸립니다 요즘 뭐 김영남 법에 뭐 있는데 읍장님이 나한테 바랄 거 뭐 있겠어 그죠? 예 어, 거지 주는 돈은 괜찮으니까 혹시 5만원 10만원 주십시오 주라면 예. 괜찮습니다 그 김영남 법에 안 걸리네 그래서 어, 이렇게 유명하여 한편 읍장이 난 직접 보러 왔잖아 일도 잘합니다 그분이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좋고 코도 크고 자지도 크고 괜찮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없구만 여러가 좋아 좀 배워라 배워 씨. 좀 배워 봐라 저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도 만원 주잖아 복 받을 거야 어? 그래 나도 전에 주권을 안 받아야 되는데 또 성의를 무시한 것 같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저는 잘 삽니다 내가 한 평을 15년을 했습니다 나도 축제를 진짜 오래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돈을 바라고 이게 나온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거지처럼 생겼죠. 사람 겉모습고 평가하면 안 돼. 저희 아버지가 지금 종합병원 운영하시고 영광인데 지금 종합병원 오십니다. 내 고향 영광인데 우리 형님이 지금 큰 수산업을 하고 집안이 짱짱합니다. 예,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영광에서 무슨 종합병원이냐면 구두 수선 종합병원이라고 크게 하고 있습니다. 다 불쌍하게 보여. 저는 좀 안 불쌍하게 보여, 그래도. 우리 형이 지금 영광, 그 법정포에서, 아이고, 이렇게, 뭐, 이렇게 큰 돈을. 아휴.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돼. 돈이란 것은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. 아, 얼마나 참 가치 있겠습니까? 돈을, 거지한테. 불쌍한 사람들 우리 형이 잘 됐습니다 우리 형이 지금 수산업 오는데 오늘까지 하고 나 내일은 아마 수산업 도와주러 갈 것 같아 지금 최고 잘 됩니다 수산업 예, 지금 군산에서 오고 계시는데 군산에서 무슨 수산업이냐면은 붕어 빵장 사고 있습니다 예, 날씨도 쌀쌀해가지고
수산업 잘 되게 생겼어. 날씨가 이렇게 추워야 되거든, 그거는. 오늘 전화 왔더라고. 다 처자고. 내가 좀 바쁘다겠습니다. 나 잘 살아가 이거 주면 안 됩니다. 우리 형이 문제가 많네. 우리 둘째 형이 산부인과 의사야. 혹시 이입구인 수술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. 입구. 이거 내가 볼 땐 다 했거구만. 했잖아, 이입구 수술. 그 이입구인 수술 때 거기다 마취를 놓는다네. 젓가락으로 꼬매려면. 그래요. 근데 거기다 마취를 놓는다는 게 지 주사를 꽂아버려가지고 무항 교도소에 가 있네. 복잡합니다, 죽고서. 자, 식당 소리도 말하고 노래나 하자. 자, 박수 한번 부탁하게. 쭉쭉쭉쭉쭉 웃지 마시오. 또 유튜브에 뜨면 큰일 나. 우리 저 춘향이 팬들 때나 마저 죽네.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저 똥땡이 저 이제 세 번째 각시입니다. 아까 그 노래했더니 걔는 성격은 좀 안 좋아. 근데 마음씨는 괜찮습니다. 얼굴이 좀 싸납게 보이죠, 제가. 아니요. 네.
We'll be right back.